한국관광공사 대구경북 답사 둘째 날 안동댐 건설로 수몰 위기에 처했던 고택들이 옮겨진 박물관 부속 전시물을 리조트로 사용하고 있는 구름의 리조트에서 깔끔한 반상으로 조식을 먹었습니다. 주식인 밥과 국 그리고 반찬들과 안동 전통 음식 국어 보풀하기가 있는 전통 상차림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고택과 최근에 지어진 신축 한옥을 둘러보고 민족의 정기가 살아있는 대한민국 구국운동의 성지인 임청각을 방문하였습니다. 미스터 선샤인 모티브가 된 곳이기도 한 이 고택은 낙동강의 아름다운 자연과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주택이었으나 일제강점기 중앙선 철도 부설로 90칸 건물 중 부속 건물이 철거되어 현재는 60여 칸만 남아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맡아 독립운동을 하신 석주 이상용 선생을 비롯하여 11명의 독립운동가가 건국 훈장을 받은 역사의 현장입니다. 자, 중문에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여기가 바깥 네, 너무 높습니다. 동쪽 언덕에 올라 길게 휘파람 불고 맑은 시냇가에서 시를 짓는다는 노현명의 귀거래사 식구를 빌려 그 이름을 지은 임청각은 조선시대 민간가옥 중 가장 큰 규모의 양반가 주택으로 500년 역사를 간직한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입니다. 임청각은 사당과 별당형, 정자인 군자정, 그리고 본체인 안체, 중체, 사랑체, 행랑체가 영남산과 낙동강의 아름다운 자연과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주택입니다. 이 연못은 앞에서 보는 것과 옆에서 보는 것이 달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선조들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가 드러납니다. 수많은 독립열사들이 묵은 군자정은 조선 중기인 1519년에 형조 자랑 이명이 건립한 양반주택의 별당형 정자입니다. 건물의 둘레에 쪽마루를 둘러서 난간을 세웠으며 출입구는 서쪽의 내당으로 통하는 주인이 주로 이용하는 돌층계와 남쪽에 빈객들이 드나드는 돌층계를 별도로 구분해 만들었습니다. 이 군자정에서 호연지기를 키우며 성장한 석주 이상용은 나라를 구하겠다는 큰 뜻을 품고 모든 재산을 팔아 일가를 이끌고 만주로 망명한 후 독립운동에 전 생애를 바쳤습니다. 정승이 태어난다는 우물방은 여전히 사용 가능한 우물이 있으며 실제로 석주 이상용을 비롯한 많은 독립운동가가 이 방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고려시대의 건축 양식을 볼 수 있는 본체와 안체에서는 한국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임청각의 주인들은 벼슬 하기보다는 학문에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안동 양반들이 벼슬보다 훨씬 더 명예롭게 생각하는 유향자수를 가장 많이 배출한 집이 바로 임청각입니다. 한 가문이 그 명예를 500년이나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인간으로서의 자존과 품위를 지키고 어려울 때 주위를 둘러보고 베푸는 정신이 후손들에게 면면이 전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는 양반으로서의 기득권을 버리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모든 것을 내놓는 가진 자의 리더십을 기꺼이 발휘해 왔기 때문입니다. 안동의 영웅을 만나고 안동구시장에서 안동찜닭을 점심으로 먹고 대구로 출발하였습니다.